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와 같이 퍼지는 듯한 모티브 스타버스트라고 하는 거를 해보는데요.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는 참 좋네요. 그래서 단숨에 이 애기 입을 정도가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입니다. 원단은 색깔 원단 한 마, 흰 원단 한 마, 이렇게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더하고 딧지가 더 필요하겠죠. 네, 오늘 한 모티브인데요. 한 중간 정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주리 스타킬트의 제니돈의 스타버스트라는 그런 도안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면서도 하루 안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거라서 아주 하면서 아주 매력을 느꼈는데요. 이와 같이 무늬 원단 하나, 그러니까 색깔 원단과 흰 원단 한마 정도씩만 가지면은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미주리 스타퀼트에서는 이거를 10인치 원단으로 했는데요. 10인치라면 너무 허실이 많이 나서 9인치 스퀘어 정사각형 원단으로 저는 준비를 하니까 한 마를 가지고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마를 가지고서 9인치로 16장씩 하얀 것과 무늬를 준비합니다.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할수 있겠습니다. 9인치 스퀘어 원단, 하얀 것과 색깔 원단을 겉과 겉이 마주 보게 둡니다. 이게 전부 다림질하여서 편편한 상태에서 하셔야지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핀을 찌른 다음에 사방을 전부 박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자리에서 4분의 1인치씩에서 사방을 전부 박습니다. 네. 전부 박으면 이와 같이 되겠죠. 박을 때, 이거는, 맨서잉에서 본 방법인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 않고 여기 끝까지 가고 다시 끝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질어지는 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전부 박았죠. 박은 후에는 로터리 커트를 사용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줍니다. 약간 에러가 났습니다. 다만 사진을 찍다 보면 딴데 신경을 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잘 다려줘야 합니다. 펼쳐서 이 시접이 요 밑에 쪽에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잘 다려줍니다.
퍼스트 스타 이 모티브 출력해 놓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별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모티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씩 받고 있는데요. 많이 헷갈리는군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두 장씩 해서 이렇게 모티브들 삼각형으로 연결되게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연결된 부위는 이제 직선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붙일 때는 여기가 바이어스끼리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받게 될때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핀을 바꾸서 많이 바꾸서 하는 게더잘안 늘어나고 좋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박아야겠죠. 보통 저는 이런 경우 핀안 바꾸도 하는데 여기는 늘어나서 도저히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많이씩 바꿔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핀 부분을 박으면은 바늘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은 괜찮습니다. 좀 조심스럽죠? 그래도 뭐 이렇게 박히고요. 해서 또 이렇게 쭉 박도록 합니다. 이제 줄줄이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시접은 앞에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뒤에는 왼쪽으로 가도록 하면은 좀 두꺼워지는 걸 피할 수 있죠. 예, 이쪽으로 갔으면 요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시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받겠습니다. 여기 쓰던 송곳이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송곳을 사용하시면 좀더 안전하게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핀 부분에서 천천히 해준 다음에 핀을 뽑습니다. 아, 여기 핀이 하나 안 박혔네. 네, 아주 천이 예뻐서 예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접이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시접은 이따가 눌러서 한쪽으로 쭉 박을 예정입니다.